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쓰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아는 자들이 법으로 열심히 살아봤어요. 법에 매여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중에 그 법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렸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허락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남편이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 1절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틀렸어. 사람이 죽으면이 아니라 율법이 죽으면이야.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우리가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은 계속 죽지 않고 사람만 죽는다면 율법은 승승장구해야 돼요. 계속 율법은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는 쓸 자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 2절에서 답을 찾으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살 동안만이 율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죽는 날까지 사람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육을 주관할까요? 영을 주관할까요? 육을 주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율법이 어디에 적용이 됐어요? 예수님의 육체에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첫 번째 돌판을 깼어요. 십계명을.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깬 거예요. 육체에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 왜? 육체에 적용이 되면 계속 죽어나가야 돼. 부활이 없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은 바람만 붙고 죽는 거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는 이 말씀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 세상에는. 그런데 이 세상에 성경 안에는 하늘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답이 감춰져 있어요. 왜? 이 육신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으로 살지만 그 답이 어떻게 맞춰졌느냐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고 그 짝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맥이 있어요.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네 번째는 공식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공식을 찾아야만이 답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을 하죠. 퍼즐 맞추기. 그게 우리는 답에 맞추려면 첫째 이 짝을 찾아야 되고 맥을 잡아야 되고 흐름을 타야 되고 공식을 잘 찾아야 이 답이 공식과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바 되나 매였다는 것은 묶여있다는 거예요. 묶여있어.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봐요. 여인들은 시집가서 남편에게 묶여있어요? 잡혀있어요? 네? 그죠? 우리 아니 저를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 뒤에 계신 목사님에게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아니요. 법에 매여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남편 생전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소리고 하늘의 소리죠. 그래서 예,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이었잖아요. 네. 사울로 살다 보니까 그 사울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큰 자. 그 세상에서 큰 자로서의 할 일이 많아. 주인이기 때문에. 네.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내가 세상의 주인이면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종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서 다 하고 다니니까 주님은 나의 종이 되어서 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바울, 사도 바울이 그날도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 아니 사도, 뭐야?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이제 담행석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때 빛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자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혼돈할 때 없어요? 많았어요. 마음이 공허할 때 없었네. 많았어요. 마음이 어두울 때 없었네. 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네. 생명이 없어서 어둠이고 공허고 혼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에는 혼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네. 진리가 있어야 그 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돈이니까 어떻게? 이것이 답인가 저것이 답인가. 하지만 진리를 딱 만나면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왜? 이 세상에 다 법으로 우리는 잡혀있기 때문에. 아멘. 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죽는 날까지 법에서 묶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어요. 받았지만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근데 3일 동안, 3일 동안에 땅 속에서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죠. 근데 3일 동안 멀었다는 것은 3일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눈을 뜬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눈이 이제 하늘을 보는 눈이 돼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근데 이제 우라노라는 우라노에 있어. 하늘 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억 마일 떨어지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다 하늘이에요. 아멘. 하늘 왜?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근데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인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아멘. 저 수억 마일 떨어지 아무리 크게 기도해봐야 들리나 거기까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아멘. 다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 자기가 내가 왜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았었나? 왜 괴롭혔었나? 그거 이제 의문이 되죠. 진리가 오니까. 진리가 오니까 이게 의문이 갈등이 생겨요. 혼돈이 생겨요. 음모가 생겨요. 예수 말씀이 새롭게 오니까 갑자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유대 마음. 빛이 오고 영이 깨어나니까. 우리 영은 죽는 법이 없죠. 그 영은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왜? 육이 활동하니까 영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잠자고 있어야지. 주인이 돼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봤어요. 내가 여인이 돼가지고 그 율법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에게 매인바가 됐대요. 법으로. 법이라는 남편에게 내가 매어버렸어요.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건 뭐냐면 진리와 율법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이 말. 진리를 섬기든지 율법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거지. 내가 이쪽 남편한테 갔다 이쪽 남편한테 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멘. 이건 이 율법의 남편에 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 가면 그게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죽음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럴 때 그 남편이 죽으면 죽어야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케 되나니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 반드시 나의 첫 번째 남편은 죽어야 되고 반드시 나는 다른 남자에게 남편에게 가야 돼. 다른 남편이 누구야?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속 사람의 내 안에 있는 영이잖아. 진리, 성령,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남편에게 반드시 가기 위해서 이 율법 남편은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죽는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죽어? 왜? 그동안은 이 남편을 섬겨보니까 이 남편이 도대체 나를 기쁘게 해줘요? 행복하게 해줘요? 사랑해서 막 그냥 안아주고 막 뽀뽀해줘요? 아니요. 아니죠. 법으로. 행위를 본다, 이 말이야. 행위. 나의 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위를 보고 사랑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이 여인이. 이 남편이라는 남편이 율법으로 딱 보니까 너무 허물이 많아. 도대체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나 열 얼마나 들들볶는지 총선을 깨끗이 해내도 이 남편은 다 구석구석 조사를 해. 조사를 해갖고 아주 문틈에 먼지가 있네. 그거 가지고 또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남편은 이제 나 마실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어. 나갔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편하잖아. 편한데 또 좀 쉬다가 보니까 또 불안이 와. 왜? 남편 올 시간이 돼서. 막 또 청소하고 밥 해놓고 음식 만족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웃 주민이 네 남편이 오고 있어. 얼마나 더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존재인데 얼마나 더 무서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더 무서워 남편보다. 그냥 그 소리를 듣더니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 남편은 한 번도 칭찬을 안 해. 또 허물을 찾아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내놓는다 이 말이야. 아, 네. 네가 이걸 다 지켰냐? 그럼 이것도 지켜라. 이른다 이 말이야. 끝없이.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키라고 하는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켜봐라 이 말이야. 네가 이 율법을 진짜 지킬 수 있는지 지켜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율법이 오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요? 몰라요.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율법이 올 수밖에 없어, 필연으로. 그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법에서 자유케 돼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네 남편이 죽냐면 우리가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이 뒤집어지잖아. 완성. 율법을 까면 사랑이 나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잖아요. 아멘. 사랑.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속을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아니 이 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막 호기심을 갖고 막 들여다보고 찾아야 되고 하는데 그냥 선물을 줬더니 선물만 딸랑 받고 그냥 한 구석에다 팽개쳐 놓고 그냥 자기의 할 일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생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죽어야 그 반드시 죽어야 죽어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자유를 얻었어야 할 때 자유를 얻었을 때 진리의 남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지 못하면 절대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기들이 지금 이 1절에 예, 법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제라 한 것은 이 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 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이 말. 아 율법으로는 내가 죽은 자였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야.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케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나? 아 열심히 지켜야 그렇구나. 그리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행위를 하고 막 그랬어요. 땀 흘려 일을 하고 가인처럼 얼마나 일을 가인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벨도 내 것도 안 받았는데 아벨 것을 설마 받았을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벨 것을 받았네. 예. 아벨은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양의 첫 새끼가 기름을, 그냥 키우던 양을 다 드렸는데, 그것을 받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하고 막 가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걸 그냥, 그나마 그냥 마지막 라스트다 하고 그냥 멋있게 차려놨는데, 뒷좋은 대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잖아요. 아벨 것도 안 받았겠지. 그리고 가니까 받았어. 그래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가인은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요. 이 법은 인정 사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남편을 만나서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에는 율법으로 사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 그러니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을 사랑했고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해야 돼서 부활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예배예요. 부활이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열법 이 말씀은 의문의 말씀이요 비유의 말씀이요 수수께끼라요. 수수께끼는 뭐예요? 풀어야 되고 의문은 찾아내야 돼. 아 이거 의문이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든지 찾아내야 돼. 아,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뭘까? 아, 율법이었구나,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면 율법을 저절로 죽으라고 내가 밟아줘. 밟고 때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지가 알아서 죽어요. 지가. 아멘. 알아서 죽어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가 뭐야? 네가 진리의 순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아멘. 네.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이, 사랑이 율법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빨리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에 율법의 아멘. 요구가. 아멘.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단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는 빨리 그럴 때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이제 얽매였었는데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이제 육신의 생각이 다 죽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죽고 이제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아멘. 아멘. 아, 하나님 찬양 주님의 교회 우리가 세상에 이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겠어요? 주님의 교회로 옮기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에 잠언 잠언에 16장 9절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요. 아멘. 예수님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게 뭐예요? 아름다운 복음의 발, 생명을 살리는 발을 닦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 육신의 생각은 다 죽었어요. 이 세상으로 네. 세상을 막 쫓아다녔던 생각은 죽었어요. 네.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무은 것이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나려고 노력한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알면 벗어난 거예요. 하늘나라는 시간, 시와 공간이 없어요. 초월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 네. 이 성경은 이 세상은 답이 없는데 이 성경은 하늘에 답이 있다 그랬죠. 왜 답이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이제 의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 아 내가 여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이게 다 의문이었어. 의문이었어. 예. 내가 이거 구원을 완성됐나 안 됐나. 내가 과연 하나님과 연합이 됐나 안 됐나. 우리는 이런 갈등에서 살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게 내 신앙이 이게 바른 건가? 내가 길이어 틀려 생명으로 걷고 있는가? 그런 의문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문이었어. 의문이었어. 그래서 7절에 그럼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아멘. 딱 나왔잖아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오지 않으면 죄는 모르는 거.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율법에 와서 보니까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율법의 남편이 나를 딱 지적하고 나니까 다 옳은 소리야. 다 삐딱한 소리 하나도 없어요. 따질 수가 있어야지 삐딱한 소리가 없어. 다 옳은 소리만은데 어떻게 따질 거예요? 율법 남편이 지금 다 옳은 소리만에 바른 소리만에 막 그냥 다 붙여. 왜 다 붙이고 막 못 살게 그래? 네가 빨리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빨리 거듭나라. 아멘. 그래서 들들 보는 게 율법이.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야.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랐고 그래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게요. 22장.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 이것만 할게요.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사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감명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연합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문이에요. 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려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경쟁. 어떤 모습을 하고 그 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내 몸 같이 내 마음 같이 내 생각 같이 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버지 율법과 진리로 우리를 아버지 교훈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죄도 되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